What's happening? Wow. Hey, no. 면보다 쏙쏙 들어가는 것 같아. 올리브 오일. Oh, so big. Really? Yeah, they have like rookie. 이거다. 엄마 지금 다이어트 중이야. 짜자자. 부지잖아. 자, 저희 집 하려고 내놨는데 바쁘는지 제 전화도 안 받아. 생각보다 엄청 든든해. 짜자잔. 보세요. 리스본에서 사온 물건들. 물건? 먹거리. 아무튼 이거 소바. 이거 원래 콩국수 해 먹으려고. 요거 쌀국수, 고추장 거의 다 먹어가서 이것도 사왔어요. 요거는 리스본에서 만난 친구가 줬어요. 너무 좋아요. 그리고 요거 라이스페이퍼랑 스시라이스 큰 거 있길래 요거. 그리고 굴소스, 피쉬소스. 오늘 점심은 간단하게 참치 볶음밥. 요거는 샐러드예요. 요건 제가 만든 마요네즈 같이 먹을 겁니다. 담아야 가자, 이리 와. 오늘 저희의 점심은 이겁니다. 닭다리 두 개, 삶은 채소들. 아시겠죠? 찬찬찬찬찬. 맛있겠지. 가봐, 아빠한테 가봐. 이거 어제 제가 비빔면 하려고 야채 준비해 놨어요. 양상추만 있는 건 아니고 안에 당근이랑 양배추 그리고 또 양파까지 이렇게 그냥 썰어서 준비를 해 놨습니다. 그리고 요거 고추장 거의 다 먹어 가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아예 초장 양념장을 만들어 놨어요. 오늘 소바면 삶아가지고 요거 비빔면을 먹어보겠습니다. 양상추를 무슨 휴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다이어트 중이니까 요만큼만 먹고 나머지는 다 저희 신랑 거 이것도 남겨있고요. 면보다 소스가 더 많은 것 같아. 깨소금 살살 뿌려가지고 그냥 이렇게 맛있겠죠? 비벼가지고 세상에 너무 맛있네. 계란도 깨소금 뿌리고 맛있었다. 제가 이제 정말로 다이어트를 시작해보고자 이렇게 샐러드 도시락들을 만들어 놓을 거예요. 뿌려주고 치즈도 소금이랑 후추 뿌리고 올리브 오일. 그래서 여기에 맛살이랑 하얀 콩, 사과, 당근, 양상추, 양배추 그리고 치즈까지. 살이 빠지려나? 이것만 먹으면 빠질 텐데. Wow, I think he's fucking dead now. Like,
있어. 와, 그. I didn't even see that snake. Wow, look at the size of it. I was like, shit. What's happening? Wow. Hey,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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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Ooh. Oh, no. He just got, there. Just got hit by a car, yeah. Whoa. Sheesh. 오늘은 타마랑 둘이서만 산책 나왔어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걷기 싫어해요. 안 돼, 안 돼, 가야 돼. 안 돼. 아침 아니면 너무 더워요. 가자. 혼자 오니까 이상해? 가자. 너무 보잘것없지만 오늘 토요일 오전이라서 일단 장을 좀 봐왔고요. 우유랑 요거 치즈, 토마토 소스. 오늘 답이 요거 피자 해주려고. 그리고 생크림 있고, 이렇게는 참치, 쿠스쿠스, 요거 오이랑 이거 주키니, 콜라까지. 이렇게 뭐 살지 적어놨는데 안 가져갔어요. 아침에 계란 삶아놨고 Oh, no. So big! Really? Yeah, they have like extra size. It's like extra large custard. Wow, really? Yeah, like super size custard. And then... Ta-da! Rook! You're like shaking your head. Is that a yes or... Wow! Can never go wrong with this. 고마워, let's share later. Yeah, sure. 나 빵 사오긴 했지만 여덟이 다이어트. 오늘은 닭다리에 채소를 좀 이렇게 삶은 듯이. 그리고 제가 어제 재워놨던 닭다리 두 개만 다 굽자. 콩, 상추, 푸스푸스. 올리브유를 좀 더 넣어놓기. 맛있다니까요. 오늘은 계란 쿠스쿠스. 여기 루꼴라가 있습니다. 어제 부모님 오셨다 가셨는데 루꼴라도 엄청 주고 가셔서 이거로 루꼴라 피자를 하면 되겠다. 전 이거를 샐러드에 좀 넣어서 먹을게요. 아주 맛있게 익어가고 있죠? 요거는 제가 먹고 나머지 야채는 토마토 소스 해가지고 피자 위에 올릴 거예요. 이거는 오트밀로 피타브레드 하려고 일단 오트밀에 물, 그리고 소금 살짝 넣어서 준비를 해놨습니다. 이거 이따 먹을 제 샐러드인데 여기다가 옮겨놓고 은근히 많네. 반만 먹고 반 나중에 먹을까? 이만큼은 일단 넣고 이만큼은 저녁 때. 왜냐면 지금 루꼴라를 또 같이 먹어야 되므로 어쩔 수 없이 이것도 빨리 안 먹으면 막 그렇게 될 것 같잖아요. 여기다가 닭다리까지 하면 최고 최고 최고. 저 여기다가 밀크티 만들 거예요. 립톤에서 나온 블랙티 2. 그리고 그리고 종이는 빼주셔야 됩니다. 제가 만들었던 연유 콸콸콸. 이 정도는 들어가야 돼. 나머지는 우유로 차갑게 냉장고에 냉침해 놨다가 생각날 때 저녁 얼음 부어서. 이게 뭔지 아시나요? 초코 아이스크림. 그다음에 생크림 해서 휘핑 쳐가지고 냉동실에 넣어놓으면 진짜 완전 부드러운 초코 아이스크림 돼요. 자, 이렇게 치면 됩니다. 전 전쟁처럼 이렇게 냉동실로 직행. 잔치집처럼 대단하죠? 자, 이렇게 이거 둘 다 제 거예요. 이건 점심, 이거 저녁. 또 아까 사온 토마토.
바비가 사다 주네. 우와. 살짝이고. 짜잔. 이거 보세요. 이거 엄청 크죠? 거의 제 주먹만한 사이즈입니다. 엄청 커서 다 먹지는 않을 것 같고, 반 정도는 밥이랑 나눠 먹어야지. 반 잘라서 보여드릴게요. 포르투갈, 아이고, 와우, 포르투갈이 에그타르탄 이거다. 이거다. 대박이죠? 조금 한국에서 먹던 거는 여기 안에 필링이 좀 더 꾸덕하고, 뭔가 더 계란의 느낌이 나면 여기는 좀 이렇게 좀 부드러워요. 근데 이게 좀 더 큰 사이즈라서 더 그렇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것도 보세요. 다이어트는 이게 이거 보세요. 안에는 엄청 이렇게 부드러운데 겉에는 왜 이렇게 바삭할 수가 있는 거지? 잘 나가왔어요. 왜? 아니야. 엄마 거야. 안 돼. 엄마 지금 다이어트 중이야. 꽤 그럴듯하지 않나요? 따라란 완성. 맛있잖아. 맛있어. 너무 맛있어. 이것 좀 보세요. 체리 산책하는데 이거 주셨어요. 여기 레몬이랑 오렌지를 주스를 만들어 놓으려고. 우짜짜짜. 여기 나머지 오렌지들이랑 이거는 레몬. 버리건인지 많이 노랗지는 않아요. 이거 오렌지 여기 엄청 달아요, 진짜. 이렇게 단 오렌지는 처음이었어요. 요즘에 너무 좀 심심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뭔가 운동도 하기 싫고. 아, 저희 집 팔려고 내놨는데, 언제 팔릴지는 모르지만 너무 시골이기도 하고 포르투갈에서 지내긴 너무 좋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경제적으로 또 상황이 많이 안 좋아서 저희는 스페인 남부 쪽으로 가고 싶어가지고 일단은 올 겨울이 오기 전에 집이 팔리든 안 팔리든 갑니다. 오렌지는 이만큼만. 그래서 아직 저 비자도 신청을 못했거든요. 뭐 세투가 아이마라고 바뀌었다고 해요. 그 포르투갈 이민국이. 근데 워낙 요즘에 포르투갈에 이민자가 엄청 들어오나 봐요. 그 유럽 내에서도 좀 그 이민하기 좀 쉬운 나라? 가장 쉬운 나라로 알려져 있기도 하고 브라질 사람들이 몇 년 전부터 계속 많이 들어와서 이민국도 엄청나게 바쁜지 제 전화도 안 받아요. 하... 모르겠습니다. 여기다 레몬즙 데려나? 꽉! 와! 짜잔. 루꼴라를 넣을 겁니다. 루꼴라까지. 그래서 초록 색깔로 만들어버리겠어.
좀 사무스러운가? 더워? 더워? 살짝 기상천외 했지만 이렇게 오렌지 루꼴라 레몬 주스 완성. 그냥 마셔도 되는데 내일 약간 여기다가 과일 올리고 스무디볼 오트밀 올려가지고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전쟁이 한 번 더 끝나고 요만큼 만들었어요. 이거 레몬을 좀 더 많이 넣었고 오렌지는 한 5개? 4개? 오렌지는 다시 리필해서 이런 작은 거 쓸 걸 그랬다. 다음에 이거 작은 거 해야겠어요. 다비 이제 먹으라고 준비를 해봤고요. 요거 오고나이 초코, 요거 루꼴라 넣은 오렌지 주스, 레몬 넣은 오렌지 주스, 그리고 블루베리 콤포트. 저도 아까 아침에 하나 먹었는데 생각보다 엄청 든든해요. 어제 만든